이소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군의 부문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. 네, 비타민 할 생각 바뀝니다. 우리 거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오빠 같고 내 동생 같고 진짜 여기 군인 동지들이 우리 군인 동지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에서 벌써 다뤘습니다.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주민 대상도 먼저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연구하고 우린 밥도 조금 깼고 아침에 올랐습니다. 근데 안 못 갔다 그러더라고 안 바꿨다고 아들이지요 뭐 밤에도 새벽에도 항상 옵니다. 우리 중요한 최하상동지께서 안 있으면 누가 인민들을 생각했겠습니까? 경연 최하상의 사랑을 준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크게 세우십시오. 아, 좀 숨쉬기 전이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우리 매일 대리비로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치가 해도 서지 마시는 거 다 봤단 말입니다. 경연한 원수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 내가 피부로 느끼니까 지금까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인민군대 가슴 제일이고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. 나 진짜 이 나라의 귀 하나 둘 딸들인데 고맙습니다. 아니야 정말 군인들에 대한 믿음이 떠시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.